부동식이랑 지수 부동식 크게 모양 두 가지 있거든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 풀 때 여러분들 치환에서 푸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그때 범위만 좀 잘 챙겨주면 돼. 지금 말로만 해서 뭔 말인지 아마 잘 못 알아들을 텐데 들어봐. 지수 방정식이랑 지수 부등식 한꺼번에 좀 합시다. 대표적으로는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2x제곱이 뭐 16이다. 오케이? x 얼마죠? x가 4예요. 이유는 두 가지야. 왜냐면 이게 내 제곱이 얼마니까 그냥? 16이니까.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지수 방정식으로 접근한다면 얘가 2의 내 제곱이죠. 그치? 그때 여러분들 2의 x승 있잖아?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x값에 딱 하나의 y값만 나오고, 반대로 어떤 y값을 특정할 때 x값이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풀어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x는 4 이렇게. 그치? 이와 비슷하게 지수 부등식도 좀 한꺼번에 한다면 이럴 수 있어. 이 x제곱이 16보다 작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이지. 그치? 이 다음에는 뭐까지 좀 따져주면 되냐면은 증가랑 감소 상태. 여러분들 밑이 지금 1보다 어때? 크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크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x제곱이 이 4제곱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봐. x랑 4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4가 더 커야 되지. 이렇게 x 범위를 구하면 이게 지수 부등식이야. 알겠죠? 이게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이고, 지수 방정식에서 유명한 두 번째 유형은 대충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뭐 2는 0.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x승이 있죠? 얘를 뭐 해주면 좋을까? 치환해주면 좋을 거야. t 이렇게. 그쵸? 근데 여러분들 치환하면 범위를 같이 적어줘야 되거든? 이 x승이 t인데 여러분들 치환 범위 뭐로 구한다고? 그래프로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무슨 축이어야 돼서? t축이 돼서. 그쵸? 2의 x제곱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맞지? 그럼 정근선 존재해버리고, 알테지만 치역이 어떻게 되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t범위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4의 x승 있지? 얘는 t의 뭐야? 제곱이죠? 얘 제곱해주면 2의 2x승, 그러니까 4의 x승 되는 거니까. 그럼 얘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이죠? 그치? 그럼 t는 뭐 아니면 뭐 나와? 2 아니면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이런 다시 지수 방정식으로 변화되고 있어. 또 한 번. 그래서 이게 x제곱이잖아. t가 얘가 2거나 1이거나. 여러분들 얘가 2이려면 x 얼마? 1. 얘가 1 나오려면 지수 얼마여야 되고? 0이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 범위는 여러분들 문제가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거 고려해보자. 똑같은 방법으로 치환하겠죠? t제곱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4는 0. 그럼 t는 뭐 아니면 뭐? 4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이 중에 누구만? 누구만 되는 거야? 4만 되는 거죠. 왜? 내가 중간에 생략한 건 사실 얘랑 똑같잖아, 여러분들. t가 뭐인 것만? 양수인 것만 고려해야 되지. 음수일 수가 없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이게 x제곱이 4가 되니까 x가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 방정식은 진짜 지수끼리 비교하는, 그치? 이런 지수 방정식의 형태들도 있고, 또는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띄는 것도 있어. 알겠니? 근데 치환할 때 여러분들 항상 뭐 챙겨줘야 된다고? 이거? 범위 챙겨줘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게 이제 뭐로만 바뀌면? 이렇게만 바뀌면 뭐가 돼?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다시 할게. t. 그럼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얘 풀어주면 어떻게 돼 이제? 뭐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t범위 구해주면 되죠. 그럼 t는 어떻게 돼? 누구보다 작거나? 4보다 작거나 누구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팀은 모든 엑셀에 대해서 항상 누구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항상 만족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어디서만 근을 구해주면 돼? 여기서만 근을 구해주면 된다.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 x제곱이 누구보다 작으니까? 4보다 작으니까 x는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 상태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의 x제곱, 4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그래프로 본다는 건 이거지. y는 2의 x제곱이 있어? 됐죠? 그때 여러분들 4가 뭐 얘기하는 거야? y는 4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건 우리 2차 부등식이나 여러 가지 부등식 우리가 해결할 때 부등식이 나오면 뭐로?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다 배우잖아. 그쵸? y는 2의 x제곱 있지. 이 친구 점근선 누구 있어? y는 누구? 0이죠? 그치? 그럼 얘가 4보다 작다. y는 4. 마이너스 1보다 크다. y는 마이너스 1.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x제곱은 아무 짓도 안 해도 항상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있지. 이건 구할 필요가 없죠.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럼 누구만 찾으면 된다고? 4보다 작다만 보면 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여기 x값이 얼마야? 2죠. 그치? 그럼 4보다 작은 거니까 빵꾸내고 이쪽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게 뭐라고 해가?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이러면 지수 방정식 부등식 다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문제 좀 해결하면 되는데 필수이제 13번 됐고 14번 됐고 필수이제 15번으로 갈게. 네? 선생님이시겠어요. 네? t제곱 마이너스 3t 그러니까 t가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이거? 네 여기 두 배 해보세요. 두 배 하면 지수가 2의 1승이지.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그럼 x 플러스 1이야 걘 지수가. 근데 그럼 t제곱 하면은 t제곱 하면 x의 2x승이지. 네. 2x승이니까 2제곱이 4잖아. 그러니까 4의 아. x승 이렇게 맞죠? 그거를 많이 헷갈려. 애들 시험 봐서 실수해오는 게 그거야. 그렇게 실수해오는 애들 되게 많아. 얘들아 필수지 15번 한번 보자. 필수지 15번 있잖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잘 해결해줘야 되는데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은 0. 얘의 두 근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개 있거든. 두 개? 봐봐. 첫 번째, 3의 x승을 우리가 누구로? t로 치환하죠. 그때 여러분들 x 범위 있어 없어? 없어. x 범위가 없다는 건 모든 실수 다 본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이걸 뭐? 치환한 범위 구할 때는 그래프 그린다고 했어. 아까도 설명했지만 t는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됐지? 그때 여러분들 얘는 뭐야? t제곱이죠? 그때 여기 더하기 1 있지? 얘 곱하기 얼마야?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 t?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0. 됐지? 치환하는 거 범위 적어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자 여러분들 내 말 들어봐. 위에 있는 이 방정식 있죠? 우리가 보통 방정식의 근 이러면 이거 문자로 대답해봐. 누구 얘기하는 거야? x값 얘기하는 거죠. x. 그러니까 x가 뭐거나 알파거나 x가 베타거나 이런 거거든. 그치? 그럼 여러분들 지금 3의 x승을 t로 치환했잖아. 자 봐봐. x에다 알파 집어넣어봐. x가 알파일 때 t는 뭐죠? 3의 알파승. x가 베타일 때 t는 뭐지? 3의 베타승이죠. 그래서 지금 치환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챙겨와야 돼. 다시 처음에 치환 범위 챙겨오는 거 포인트 1번이고 일단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근 알파 베타 있잖아. 얘는 x값이잖아. 그러면은 3의 x승을 t로 치환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이 된다. 되게 당연한 얘기고 그때 여러분들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두 근에 뭐 물어봤어? 두 근에 합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두 근이 지금 어디랑 어디에 들어있어? 알파베타가 그 3의 지수에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려면 둘이 뭐 해줘야 되지? 곱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은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얼마죠? 1이죠. 얘가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인데 이게 결국에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지수가 얼마여야 0, 1 나오는 거야? 내가 방금 얘기해버렸어.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0이다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봐. 진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 2번에 나오겠지. 진짜 엄청 쉬운 문제니까. 너네가 어떤 풀이 과정을 쭉쭉쭉쭉쭉쭉쭉 풀다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순간이 생기거든? 치환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학생들이 뭐 하겠어, 당연히. 얘 뭐가 안 돼서. 인수분해 안 되면 보통 뭐 해? 잘못 계산한 줄 알고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알지? 오히려 근각에서의 관계 써가지고 답을 내는 문제는 수학 상에도 엄청나게 많아, 이런 거.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 끝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더라도 알겠어? 그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올라가 버릇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좋아. 그 다음 필수인 1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특수한 건데 지수방정식에서 좀 특수해를 받는 경우인데 한번 봐봐. 이런 건 근데 시험에 출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x 더하기 2의 x제곱은 3의 x제곱. 근데 특별히 문제가 x가 누구보다 크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대. 됐죠? 여러분들 둘이 같아지려면 방법이 두 개 있어. 당연히 밑만 봐봐. 밑만. 지금 지수가 어때? 똑같죠?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으면 당연히 둘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x가 얼마면 돼? 1이면 되죠. 그치? 근데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2의 0제곱이나 3의 0제곱이나 4의 0제곱이나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 1이면 아 지수가 0이면 그쵸?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얼마로? 1로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x가 얼마인 것도 고려해줘봐야 돼. 0일 때 x에다 0 한번 넣어봐. 그럼 2의 0제곱은 3의 0제곱이니까 해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0도 있다. 됐나? 이게 16번의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16번의 2번 보면은 x-3의 x 플러스 2제곱은 x-3의 x제곱 마이너스 4. 여기서 특별히 x는 누구보다 크다? 3보다는 크대.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밑이 이미 어때? 똑같죠? 그럼 누구만 똑같으면 끝나? 지수만 똑같으면 되지? 그럼 같다고 놓자. 넘겨.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됐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해주면 x 뭐랑 뭐나 같은? 3하고 마이너스 2 나오겠다. 됐지? x가 3보다 크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3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겠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해는 누구 있어 사실? 지수가 달라도 밑이 얼마면 항상 같은 값이 되니? 그쵸? 1이죠? 물론 여러분들 0도 있긴 있어. 0도 0의 3제곱이나 0의 4제곱이나 어때? 똑같죠? 근데 얘 지금 밑이 0일 수 있어? 없지. x가 누구보다 커서? 3보다 커서. 근데 1 같은 경우도 밑이 1이면은 지수가 뭐든지 간에 항상 값이 같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1 되는 경우 따져줄 수 있겠죠. 그 말은 x가 누구인 거? 4인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같으면 있잖아. 지수가 0인 것도 고려해주면 좋고 밑이 같을 때는 밑이 언제일 때? 밑이 1이 되는 순간도 고려해주면 좋다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 외우거나 쌤 이거 전 안 배웠는데요? 또는 배웠는데요? 막 이런 부분은 아니야. 생각해보면 좀 당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저러하다 넘어갈게요. 17번 빠르게 할게. 17번 보면은 지금 반쪽짜리 중괄호 있는 거 보니까 당연히 위랑 아래랑 뭐 해줘야 되고 연립해줘야 되겠죠.
연립해주면 여기서 2의 x는 3의 y 플러스 1. 사실 이거 되게 굉장히 쉽다고. 2의 x 플러스 1 더 마이너스 3의 y는 이게 얼마다? 5다. 그쵸? 얘의 두 큰을 각각 알파벳이라고 했을 때 더한 게 얼마니? 맞죠? 그럼 여러분들 치환합시다. 2의 x승 있죠? 이거 그냥 a로 치환할게요. 3의 y승 있지? 3의 y승. 3의 y승을 b로 치환할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위에 줄부터 바꾼 거 얘기하면 얘 뭐라고? a. 그럼 얘 몇 b야? 3b죠. 더하기 1이 의미하는 게 곱하기 3이니까. 그쵸? 얘가 얼마라고 지금? 13. 밑에는 여기 더하기 1이 곱하기 얼마니까? 2죠. 밑이 2니까.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b. 이게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연립하면 그냥 끝나지? 그럼 위에 있는 거 두 배 할까? 그럼 2a 더하기 두 배 하니까 6b, 두 배 하니까 26. 그쵸? 그럼 이 갖다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얘에서 얘 뺄까? 그냥 방향을 아래에서 위 빼주면은 좌변은 몇 b? 7b. 우변은 얼마? 21. 그럼 b는 3이겠죠? b가 3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 8이고 반 나누면 a는 얼마? 4인데 a는 2의 x승이었고 b는 3의 y승이었죠. 그럼 x 얼마? 2. y는 얼마?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듭 문제 해결하면서 이런 친구들 나와 있을 때 있잖아. 우리가 치환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 필페이지 18번 같은 경우는 그냥 활용인데 아 얘는 너무 솔직히 좀 귀엽지 않니? 문제가 여러분들 18번 봅시다. 18번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떤 세균 한 마리 있지. 한 마리 한 마리가요 X시간 후 몇 마리가 되어 있어? A에 X승 되어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만약에 두 마리가 있었어. 그럼 얘 정확히 몇 배니까? 두 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치? 처음에 세 마리였으면 3 곱하기 2x승 뭐 이렇게 됐겠지. 세 배니까. 맞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몇 마리가 있대요? 열 마리가 있대. 맞지? 그럼 얘는 x시간 후에 몇 마리 있어? 10 곱하기 A에 x승 마리 있겠지. 맞아? 봐야 돼. 그때 얘가 얼마래 지금? 몇 시간 후? 3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X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죠. 그때 이게 몇 마리라고요? 80마리라고 그랬나? 됐죠? 그래서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거는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게 언제냐? 맞지? 그럼 여기서 A 얼마인 거 알아? 2인 거 알게 되지. 2. 그치? A는 2. 그쵸? 그래서 다시 10에서 X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얼마? 2560마리니까 그치? 10으로 나눠주면 256이 2의 몇 승이고 8승이죠? 그럼 x는 8. 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읽고 10 잘 적어주면 된다. 알겠지? 봐! 지수분식 얘도 바로 문제 해결합시다 여러분들. 이따 필수의제 19, 20은 시간 어차피 남을 거거든요. 이따가 여러분들 다 같이 합시다. 필세제 몇 번 보시냐면요 22번부터 볼게요. 알겠죠? 21번은 시간 남으면 하고 뭐 이런 건 요즘 안 나오는 문제라. 아 뭐가 안 나오냐면 여러분들 밑이랑 지수에 변수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교과에서 빠졌거든? 아 근데 너네는 또 모르겠다. 너희들은 아무튼 몰라. 예측 불가능. 사실 얘도 좀 기본 문제죠, 여러분들. 밑을 얘 지금 3으로 맞춰놨지? 그럼 전부 다 3으로 맞추자.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쓸게. 3의 마이너스 x는 바뀌는 거 없죠? 여러분들 3은 3의 1제곱이죠. 루트 3은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이지.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하니까? 더하니까 2분의 3제곱. 됐어?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주면 3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근데 여러분들 밑이 같은데 1보다 크죠? 그러면은 전체 값이 크다는 건 지수끼리 비교해봐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을 거라고. 그치?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전체 값도 커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끝난다고. 됐어? 끝. 풀어줘. 안 할래. 넘어가. 필수 예지 23번. 얘들아, 피곤해. 아니야, 너네 안 피곤해. 빨리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2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 x 플러스 2승 더하기 2k가 어떻다? 0보다 크다, 그치? 이거 성립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구하래.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이거 판별식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만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 여기 혹시 2이지 않을까? 왜 x에 x가 들어가? 갑자기 헬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케이? 선생님 얘기 들어봐. 얘들아 지금 여기 똑같죠? 이 x승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죠. 문제 x범위 없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보면은 t 0보다 클 거고,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t 제곱 마이너스, 아 여기 더하기 2는 곱하기 얼마죠? 곱하기 4죠.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2의 t, 그쵸?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됐죠?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거 이제 부등식 푸는 거 아니야. 문제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이걸 만족한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 부등식 푸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t에 대한 몇 차죠? 2차죠.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잘 들어봐 이걸 먼저 설명해야 얘가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얘는 여기만 뭐로 바꿨지? 플러스로 바꿨지. 그럼 딴 짓 안 해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t제곱 여기만 뭐로 변해? 더하기 12t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얘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려. 여러분들 2차 함수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즉 얘는 지금 t에 대한 2차지. 그럼 t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얘들아 봐야 돼. 듣지 말고 봐야 돼. 여기서 얘가 t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친구 지금 꼭지점일 때 있죠, 여기. 꼭지점일 때. 봐봐. 여기가 지금 t가 언제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2지. 가운데 얼마?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마이너스 6 대입해? 그럼 여기 36에서 마이너스 72지. 그럼 마이너스 36이다. 그럼 여기 계산 2k 마이너스 36.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얘가 지금 누구보다? t축보다 위에 있다 해버리면은 2k-36이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하니까, 그쵸? k가 누구보다 크다? 18보다 크다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틀렸어. 이 문제는 정답이 틀렸고, 저 문제는 정답이 이게 맞다고. 일단 들어봐. 여기서 여러분들, 너네 중3 때 2차 함수 제대로 배웠으면 알 텐데, 얘들아, 너네 봐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t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0보다 작죠. 얘 판별식 한번 써봐. 절반 제곱 얼마?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고. 그럼 여러분들 얘랑 어때 지금? 똑같아. 너네들 잘 들어. 꼭지점이 t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하는 거 있지? 그게 꼭지점의 위치 선정하는 게 판별식이랑 어떻다고? 똑같은 일인 건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 알겠지? 일단 결론만 말하면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님. 알겠어? 판별식으로 풀지 말아야 돼. 왜냐면 누구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맞죠? t에 뭐가 있어? 범위가 있지. 여러분들 여기가 t가 지금 언제일 때라고? 마이너스 6일 때죠. 나 지금 이때 보는 거 아니지. t가 언제보다 큰데? 0보다 클 때. 여러분들 그럼 0이 여기 있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맞아? 그럼 내가 여기 다시 문제 다시 읽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끝나죠. 그치? 근데 t를 어디일 때부터 볼 거야? 0보다 클 때만 볼 거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찍어봐. 0, 어디야? 불러. 0, 얼마? 2k죠.
얘가 여러분들 머리면 된다고? 0보다 크면 되지. 근데 잘 들어, 또 잘 들어. 여기 지금 색칠되어서 빵꾸나 있어? 빵꾸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K번이 구한다. 잘 들어. 이 K가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0보다 크단데 여러분들 이 K 지금 딱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높이가 정확하게 T축이어 봐. 걸려있어 봐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 어디 있다고 지금? 빵꾸나 있지? 그러면 지금 빵꾸는 포함해? 포함 안 해? 포함 안 하니까 나머지 부분 보면 T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아? 맞죠? 그래서 여기 증오가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그래서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바꾼 문제 정답은 이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안 바꾼 문제 있지, 이 친구? 이 친구는 있잖아, 봐! 아래로 볼록이죠? 가운데가 얼마죠? 6이지. 이래서 얘 판별식을 써도 돼. 왜지? 0이 어디 있어? 0이 있죠. 그럼 0보다 큰 쪽 보면은 이만큼 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이 누구보다 크길 원해? 0보다 크길 원하지. 그럼 딱 봐. 이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야? 마침 어디야? 꼭지점이죠. 꼭지점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랑 아래로 볼록에서 판별식이 누구야? 0보다 작다고 하는 거랑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이 18보다 크다가 맞다고. 이 문제는 판별식을 써도 답이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만 바뀌어도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구분 지으실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만 하시면 되냐면 치환하면 뭐가 나와? T의 범위가 나오죠. T의 범위가 존재할 때는 판별식을 쓰지 마. 그럼 뭐로 풀어? 그래프 그려서 풀면 돼. 여러분들 너네 생각해봐. 너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있지. 즉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뭐해? 그래프 그리잖아.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 좀 잘 하시고. 필수예지 24번. 얘들아 피곤해. 안 피곤해. 24번 빨리 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여러분들 75%씩 감소한다는 거는 남아있는 부분이 몇 프로야 그럼? 25%죠? 이거 가끔 뭐 말장난도 나오는 문제도 있어. 75%로 감소된다 이런 경우도 있어. 75%로 감소. 그럼 말 그대로 75%가 된 거지. 근데 얘는 75%씩 감소된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게 25%인 거야. 알겠어? 너 어떤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필름을 한 장 통과하잖아? 처음에 만약에 뭐가 A였어? 한 장 통과하면 얘 A의 몇 분의 몇만 남는다고? 4분의 1만 남는다고. 25%만 남는 거니까.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필름 한 장 또 통과해. 또 통과하면 얘의 25%만 남는 거지. 그럼 A의 4분의 1이 어떻게 돼? 제곱이 되겠지. A 4분의 1에 4분의 1 또 곱하는 거니까 25%에 25%가 된 거잖아. 퍼센테이지니까 곱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식일 때 여러분들 문제가 뭐래요?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맞죠? 그럼 여러분들 A가 있어. 필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지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럼 필름을 여러분들 N장 통과했어. N장 통과하면 A의 4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지? 4분의 1씩 곱하니까. 얘가 뭐 얘기를 원해? 처음 세기에 1024분의 1 이하이길 원해. 됐죠? 그럼 A 날려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 N이 얼마면 돼? 5면 되지? 5. 그쵸? 만약에 N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얘들아 1024분의 1은 4분의 1의 5제곱이거든? 밑을 4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풀어볼까? 얘들아 얘 밑이 어때? 1보다 작아. 그럼 여러분들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n하고 5 있을 때 얘가 지금 더 작거든요. 전체값이 전체값이 작은 이유는 지수가 더 크기 때문이겠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n의 최대값은 n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알겠죠? 필수이지 21번 합시다. 네, 필수지 21번이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은 진짜 만무하다. 다 했어 이제 이러면 얘들아.
자꾸 조는 학생들이 있어서 로그아웃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알겠죠? 로그아웃으로 나가는 이유는 졸아서 그래, 너네가. 알았지?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가혹한가? 자, 여러분들 이거 풀 거야. 얘들아, 이거는 물론 당장 이 문제 자체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거든? 그래도 지수 부등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야. 여러분들, 우리 지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미체 범위거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미체 범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 맞지? 왜냐면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있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지수 함수가 전체적으로 감소 함수고 미치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X가 누구보다 클 때랑 작을 때.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서술형에서 잘 봐. X가 이미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만 적어도 어차피 0보다 큰 건 깔려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감점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만 적으면 X가 마이너스 1도 된다는 소리냐? 하면 뭔 소리냐? X가 처음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범위에서 봐야죠, 선생님. 언쟁이 있으면 항상 학생이 지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너네들은 이렇게 좀 써. 쌤이 이렇게 써도 알아는 들어줘. 대신 너네가 서술형 할 땐 꼭 이렇게 쓰시라고 알겠죠?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이긴 하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 미치 1보다 클 때. 미치 1보다 크면은 이미 얘네들 밑은 같죠? 그치? 그러면은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미치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그대로 부등호방에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 넘겨주면 EX는 4보다 크니까 X는 누구보다 커? 2보다 크겠죠? 이게 가정이잖아? 가정 안에 있는 범위고 둘이 교집합 구하는 거 알죠? 근데 어차피 공통인 건 누구니까? 얘 자체니까 답 하나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이 1보다 작지? 그땐 여러분들 지수끼리 비교하면 어때?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럼 얘는 X가 누구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당연히 2보다 작겠지? 이 가정 안에서 얘가 나온 거잖아. 둘이 교집합 구하면 얘가 교집합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는 X범위가 뭐가 나와? 그냥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죠? 물론 여기서 디테일을 좀 더 살리면 여러분들 우리는 배운 개념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 있지. Y는 AX승 하면 A가 누구보다 크고 0보다 크고 A가 언제일 땐 안 보지 보통? 1일 때는 안 보죠. 왜냐면 A가 1일 때는 1에 X승 돼버리면 항상 1만 나오잖아. 그래서 1일 때 안 본단 말이야. 이건 지수 함수일 때 얘기고 지수 함수. 이때 지수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X가 0보다 큰 거니까 1일 때 따져주기는 해야 된다. 세 번째에서 X가 1일 때 보면은 근데 이건 너무 당연히 안 돼. 왜냐면 1 넣는 순간 얘도 뭐 나와 그냥? 1. 얘도 그냥? 1. 1이 1보다 클 순 없어. 그래서 X가 1이면 또 안 된다. 이것까지. 됐죠? 뭐 굳이 서술해야 되면 얘까지 해주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해. 풀이도 이게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지. 됐고. 좋아요. 여러분들. 그. 그 87페이지에 108번이 있는데 이건 항상 쌤이 수학원 가르칠 때 이 문제는 꼭 다루거든? 그 87페이지에 108번? 여러분들? 뭐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푸셔도 되는데 지금 아닌 사람들은 설명 한번 잘 들어봐.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고 요즘도 시험에 자주 나와. 요즘도 자주 나와. 은근히 단골 문제인데 모르는 애들도 있어. 아무리 풀어줘도 시험 때 또 나오잖아? 또 틀려와. 얘를 봐. 얘도 지금 보면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미 뭐라고 주어졌어? 모든 질수 X에 대해서 이미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9의 X승 마이너스
2K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16이 어떻다? 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언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맞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뭐? 실수 K값의 범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이걸 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면은 이 정도 흉내는 내겠죠. 모든 X에 대해서 3의 X승이라는 이 함수의 T범은 0보다 크니까 T범이 적어졌을 거고 T제곱에 마이너스 2KT에 더하기 16이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이때 이상함을 느껴야 돼. 이때 아까 우리가 몇 번이었죠? 앞에 그 판별식 쓰네 만에 했던 문제 필수지 23번이지? 필수지 23번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거를 좀 연구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얘는? 이거 시간 2분 줄 테니까 이 뒤로 한번 고민해봐. 이 뒤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힌트는 필수지 23번에서 내가 이미 풀어줬어. 2분 정도 줘볼게, 쌤이. 이 뒤로 어떻게 풀까? 이 문제가 이래서 어려워. 수학상을 잘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야. 수학상을 진짜 잘했다면. 다음 학기는 진짜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얘야. 어? 잘했어, 이번 학기. 여차 저차. 어? 기말고사 때 역전극을 펼친 학생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 학생들 중에. 뭐 등급대는 다양하지만. 얘들아, 2분 됐어. 봐. 얘들아, 어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냐면은 선생님,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 있잖아. 얘 지금 누구에 대한 2차 함수 나와? T에 대한 2차 함수 나오지. T에 대한 2차 함수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함수로 여긴다고 했고 부등식이 나오면 그래프로 이해한다고 했어. 맞지? 그럼 여러분들 t에 대한 2차 함수가 y는 0, 그러니까 변수가 t니까 t쪽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지.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있었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딱 볼 거야. 여기까지만. 알겠지? 얘들아, 얘가 그 fx가 0 이상, 그러니까 x축 이상이려면 어디만 확인해 주면 되지? 누구만 만족하면 돼? 누구만 0 이상이면 돼? f 누구만? 0. 여기. 여기가 0, f 0이죠. 여기만 0 이상이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여러분들 1 이상인 x만 볼 거야. 1보다 오른쪽, 1 포함해서. 오케이? 이게 fx가 0보다 크기를 원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길 원해. 그럼 여러분들 누구만 0보다 크면 끝나? f1만 0보다 크면 되죠.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fx가 있잖아. x축보다 크거나 같든 x축보다 크든 우리가 찾아주는 값들이 있지. 이거 이게 이 함수의 뭐냐? 최소값이죠. 맞아요. 함수의 최소값. 맞지?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이 함수 전체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 함수의 어디만 보면 돼? 가장 아래에 있는 누구? 최소값만 확인해서 그 최소값만 0 이상으로 올려주면 끝나지.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든 뭐 이렇게 되어 있든, 그치? 가장 낮은 부분이 0 이상이거나 0보다 크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봐! 얘들아 봐야 돼. 얘 지금 그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t에 뭐도 있어 지금? 범위가 있죠. 이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들 그러게 두 개 이렇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여러분들 이 범위가 누구를 포함하냐 포함 안 하냐, 꼭지점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2차 함수에서는 특히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을 포함하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고, 꼭지점 포함 안 하면 그래프 확인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꼭지점 구하려고 하니까 벌써 어려워. 왜? 가려져 있어서 그래. 그치? 얘들아 두근의 합 얼마? 2K. 가운데가 얼마야 그럼? K죠. 근데 이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그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그치, 둘 다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그쵸? 봐. 만약에 K가 여기 있는데 0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알겠죠? K가 0이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K가 여기 있으면은, 아 뭐, 그쵸? 여기 있을 때, 즉 K가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고. 알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이때는요, 나 T 언제만 본다? 0보다 클 때만 본다 했지. 그럼 여기 0, 여기서 빵꾸내주고 여기 초록색 부분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 초록색 부분이 뭐이길 원해? 0 이상이길 원하지. 그쵸? 여기 0, 어디야? 0, 대입 얼마? 16이죠. 어, 야 그럼 16은 이미 0 이상인 게 확실하지. 그러면 뭐 어떤 결론이 나와? K가 0 이하이기만 하면 항상 오케이야. 항상 성립. 그쵸? 근데 K가 0보다 클 땐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큼 보는 거 맞지? 이때 어디만 확인해주면 끝나? 가장 낮은 여기만 확인하면 되지. 여기가 지금 K, K 대입해. 그럼 K제곱에서 2K제곱 빼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6이죠. 얘들아 초록색깔 부분이 뭐이길 원한다고? 0 이상이길 원하지. 그럼 함수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죠. 여기만 뭐면 된다고? 0 이상이면 된다고. 됐어? 그럼 넘겨주면은 16보다 작거나 낮죠, K제곱이. 그럼 K범위 누구누구 나와? 4 이하, 마이너스 4 이상 나오죠. 근데 가정이 뭐였지? 0보다 크다가 가정이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4 이하인데 누구보단 커? 0보단 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 두 개 쳤지? 이거 두 개 교집합 구하는 거야? 합집합 구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긴데.
합집합부 해야 되지. 왜? 뭐 했으니까? 경우를 나눴으니까 합해줘야 되죠. 따라서 K범위 어떻게 돼? 4 이하다 하면 끝나지. 4 이하인데 0보다 크고 0 이하일 때 다 된다며. 그러면 결론이 뭐야? 4 이하면 다 된다 이 얘기잖아 결국에.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갖고 메워지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치환했을 때 범위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 차함수의 꼭지점의 위치가 애매한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이 나오면은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지. 그럼 다 종합해보면 이 차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봐야 되는데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 모르니까 경우 나눠줘야 되고. 맞지? 이게 여러분들 너네가 수상 때부터 배웠던 거 있지? 연결만 시키는 거거든? 듣고 아예 이해 못하진 않을 거야. 연결만 잘 되면 풀 수 있는데 수학이 사실 이런 게 다 어렵잖아. 이것저것 다 써야 되는 거 그치? 시험에 요즘도 자주 나와. 나올 때마다 애들 많이 못 푸니까 잘 봐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것만 하지 마라. 뭐만 함부로 쓰지 마. 얘만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 불씩만. 왜냐면 범위가 있을 때는 위험하다. 알겠지? 여기까지. 권위 없이 저거 한번 눌러줄 수 있니?